자, 이제 비율 분석법 하고요.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나누세요? 자, 요거 됐고요.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죠. 이게 투자 분석 기법이요. 지금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여기서 세 문제 출제돼요. 여기서만 세 문제예요. 여기서 한 문제. 지금 여기서만 네 문제인 거죠.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비율 분석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어림셈법에는 무슨 법, 무슨 법이 있고요. 승수법, 수익률법이 있는데 얘는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고, 요거는, 요거는 몇 퍼센트 버는지 보는 거예요. 서로 역수관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투자된 돈을 이제 100%를 회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를 회수하려면 1년에 10% 벌면 몇 년 걸려요? 10년 걸리죠. 이게 10년이라는 얘기는 연 몇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10%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100% 회수하는데 1년에 5% 번다면 몇 년 걸려요? 20년. 이게 5%면 여기가 20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 근데 그게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세전현금수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세후현금수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가유순전을 외워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외워야죠. 가유순전은 저 자체로도 중요하고요. 현금수지 측정 자체에서도 질문하지만 여기서도 그 각각을 기준으로 해서 승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수가 뭐고요? 수익률법. 세후승수 역수, 세후수익률. 세전승수 역수는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하지만 지분 배당률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고, 순소득 승수 역수는 종합환원율, 총소득 승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인데, 요거를 수익률법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비율분석법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아무튼 이제 비율분석법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요것들. 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일단 요 내용, 그 종류 자체는 이제 기억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순수내에 대해서,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에 대해서. 자, 이제 비율분석법인데, 비율분석법에서 조금 전에 총자산회전율을 여기서 말하기도 한다고요. 총자산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을 말해요.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 지금 머리가 또 하얘진 거 아니겠죠? 총투자액에 대한 뭐의 비율? 총소득이 맨 위에 거 가지고 따지면 맨 위에 거. 맨 위에 게 뭐예요? 맨 위에 게 총소득이에요. 총소득. 맨 위에 게 총, 총자부터 있잖아. 총자. 그러니까 맨 위에 게 총소득인데, 그러려면 투자액이 총투자액이에요? 지분투자액이에요? 총투자액. 자, 그 다음에 이 대부채 하는데, 이거는 뭐 별로 이제 앞에서 여기서 어림셈법에서 다뤄도 되니까 대부채. 그래, 대부채. 대는 대부 비율이에요. 부는 부채 감당률이에요. 채는 채무불이행률이에요. 대부 비율은 뭐겠어요? 남의 돈, 빌린 돈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살 때 6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대부 비율은 60%가 되겠죠.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 전체 중에서, 이 말이에요. 부동산 가치 전체 중에서 대출받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대부액 나누기, 부동산 가치 전체, 부동산 가치. 이제 요거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부채 잔금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표현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 부채 잔금, 요렇게. 아시겠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자, 결국은 이제 이게 60%란 얘기는, 남의 게 60%란 얘기예요. 남의 게 60%. 이게 60%란 얘기는 내 거는 40%란 얘기예요. 요게 70%라는 얘기는 내 거는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은 뭐예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서 가세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 숫자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감당, 부채를 감당하는 거는 클수록 좋은 거죠. 부채를 감당하는 거는 클수록 좋겠죠. 부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처음 들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부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같이 내가 그러면 곤란해요.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예요. 처음 대답하면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대답하는데도 똑같이 대답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2년 전에, 3년 전인가 와이프가 공부할 때도 이거를 어려워했어요. 이 공식 배우는 거를. 근데 공식이 다 패턴이 있잖아요. 승수법의 패턴이 있고 승률법의 패턴이 있고. 여기는 부채는 누가 감당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 순영업소에 감당한 거죠. 근데 와이프한테도 제가 이거 가르쳐주면서 이 부채는 누가 감당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다들 그렇게 체험할 때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해야 돼. 이제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7천만 원이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을 감당을 해야 남는 3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예?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 값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얘가 감당하는 거죠. 순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 하면 세전이 되는 거고, 순영업소득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해야 부채 감당률이에요. 됐나요? 자, 이거는 클수록 좋은 거고, 그럼 채무 불리행률이에요. 불리행. 이거는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요? 이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제 입을 꾹다물어 대답 안 하고 들릴까봐 다른 사람 입 여는데 혼자 입을 꾹다물고 있어요. 표정이 딱 보여. 자, 이게 채무 불리행률은 채무를 불리행할 가능성인데, 이것도 이 공식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를 감당한다 그랬잖아, 조금 전에. 근데 요 위에 있는 녀석 9천만 원은, 이 말이에요, 9천만 원은. 요 7천만 원은 요거 4천만 원만 감당하면 돼요. 그럼 얘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9천만 원은 여기 경비까지 빼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9천만 원은 경비 2천 빼고 7천 됐고, 여기 4천 빼고 3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말이에요. 유효에서 세전까지 올 때까지 요 두 단계를 거쳐서 와야 되잖아요. 모두 세 단계를 빼는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세 단계 빼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는가 하면은, 적자인 상황에서까지 세금 내진 않아요. 적자인 상황에서는 얘가 안 나올 거니까 얘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요것만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지금 유효총소득은 요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거고, 순영업소득은 뭐만 감당하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만 감당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이 구조를 기억하시라고요. 아, 채무불이행률은 그 위에 거구나. 부채는 누가 감당하는 거지만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건데, 채무불이행률은 그 위에 있는 유효총소득이 뭐하고 뭐를 다 감당해야 돼요?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다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죠.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소득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는 소득이 분자에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 분모로 가요. 유효총소득이 분모로 가야 돼요. 유효가 분모로 가야 돼요. 대신 위에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 합쳐진 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서 쓰면은, 아,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예,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요것도 몇 번 숙제? 20번 숙제. 예? 숙제를 기억 못한다고? 아니, 이런 제가 문자로 다 날릴 테니까. 문자로 다 날릴 테니까 숙제해 오세요. 뭐하고 뭐예요?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이에요.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공식 20번 쓰기. 아시겠죠? 용어와 공식까지 쓰면 더 좋고, 용어라도 20번 쓰는 거, 용어. 일단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우리 교재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비율분석법 여기까지요. 더 이상 깊은 거는 안 할 거예요. 예? 20번, 둘 다 20번. 아니, 10번이면은, 이 용어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쓰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직 공식은 없잖아요. 아까 썼던 거. 여기는 공식까지 써드렸잖아요. 예, 근데 일단 용어를 쓰는 거. 이거는 공식까지 쓰세요. 이거는. 이거는 공식까지 쓰는데 아까 어림셈법에서는 승수법, 비율분석법은 용어만 이렇게 20번 쓰세요. 일단 그 공식까지 쓰는 거는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어쩌면은. 근데 쓰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쓰면. 왜냐면은 용어가 익숙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용어가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 뿐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이제 지금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했어요.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자, 아까 이거 다섯 가지 있다 그랬죠? 다섯 가지의 현가 들어가 있는 거. 세 개와 나머지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순수네요, 순수네. 순현가법이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요.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순현가법은, 자, 순현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순현가. 순현가는 유입현가합 빼기 유출현가합 그래요. 다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현재가치로 바꿀 때는 할인을 하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할인율. 모두 다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할인율. 이것도 할인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니까. 이것도 할인율이 있어야 되죠. 맞나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건 다 뭘 이용해서 할인해야 돼요? 할인율을 이용해서 할인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그 할인율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고. 뭐는 있어야 된다? 할인율은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예.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유출, 나가는 거. 이게 1억이 나간다고 쳐보세요, 1억. 네, 얼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나가는 돈이에요. 자, 이것저것 다 따져서, 1년 뒤에, 자, 1년 뒤에 처분하는 거요. 1년간 임대료 수입 들어왔는 거 하고, 처분할 때 발생한 그 시세 차익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 다 따져야 되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과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을 다 따지는 거요. 이건 원금 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다 들어오는 돈 따져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그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많이 들어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구하는 수준이 10%예요. 내가 요구하는 수준이 10%. 그럼 나가는 돈이 1억이면은 얘는 1억 천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요? 1억 천 이상은 되어야 내 10%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 1억 천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요거 괜찮네 안 괜찮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딱 1억 천이면 뭐예요? 딱 1억 천이면 내가 딱 원하는 수준만큼만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이 정도, 내년에 들어오는 돈이 1억 천이면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지금 이거는 현재 나가는 거고 내년에 들어오는 게 1억 천이면 1억 천을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할인율이 있어야 되는데 요 두 놈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 그 요구 수익률 지금 10%라고 잡자 그랬잖아요. 요구 수익률 10%로 할인한다의 의미가 뭐예요? 1억 1000 나누기 1 플러스 0.1 하는 거 아니에요? 10%가 할인율이니까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할인율이 여기에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할 때는 시장 이자율 쓰지만 여기는 투자자가 할 건지 말 건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뭘로 할인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그럼 1억 1000 나누기 1.1 하면 뭐가 될까요? 1억 1000 나누기 1.1 하면 1억이에요. 1억. 1억 1000 나누기 1.1 하면 1.1억 나누기 1.1 하는 거 아니에요. 1억 1000이 1.1억이잖아요. 1.1억 나누기 1.1 하면은 됐나요? 제가 참 사리가 많이 생기겠죠. 사리가 많이 생겨요. 어. 집에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자, 그러면 할인을 했더니 1억이 됐잖아요.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딱 내 요구 수익률만큼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내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10%. 10%만큼 이렇게 했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얼만데? 1억인데 딱 내 요구 수익률만큼만 돈이 더 들어오면은 나누기 하면 똑같아지잖아, 이게. 현재 가치로 바꾸면, 현재 가치로 바꾸면 얼마? 1억. 이것도 얘는 현재 가치로 따로 바꿀 필요가 없죠. 지금 나간 거니까. 그럼 빼기 하면 뭐가 돼요, 이게? 빵이 되죠, 빵. 빵이 된다는 얘기는 딱 내 요구 수익률만큼만 딱 됐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1억 1000보다 더 크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예를 들어 1억 2000 뭐 1억 11% 하면 어떻게 돼? 12% 해 볼까? 1억 1200 1억 1200 이제 내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인데? 내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만약에 1년 뒤에 1억 1200이 들어오면 요구 수익률보다 높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거 현재 가치로 바꾸면 1억만 되겠어요? 1억보다 더 크겠어요? 1억보다 더 크겠죠? 자, 그럼 요거 얼마 될까요? 1억 2100 할게, 그냥 간단하게. 1억 2100. 1억 2100 하면 여기 얼마 될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1억 2100 나누기 1.1 이러면 얼마예요? 1000 1억 1000이 나올 거예요. 1억 1000 1억 2100이니까 1억 1000만 원 나와요. 맞나요? 그러니까 나는 1억 1000만 들어와도 좋은데 1억 2100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 1억 1000이 되거든요. 1억 1000. 그래서 현재 가치로 바꿔서 숫자를 낮추었는데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도 얼마 더 많이 들어와요? 천만 원 더 많이 들어오죠. 이 소리는 내 요구 수익률 10%를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많이 남네 이런 뜻이고, 이게 딱 0이 되면은 딱 내 요구 수익률만큼만은 되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년가가 0이 되는 경우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 요구 수익률은 되는 수준이에요. 되는 수준. 그러니까 0에서 속으면 안 된다고요. 0이면 남는 게 없네? 이게 아니에요. 0이면 남는 게 없네가 아니고 내 요구 수익률은 되네? 요거예요, 요거예요. 이 수년가 0의 의미가. 그럼 수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한다, 안 한다?
한다. 0보다 크면 당연히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 숫자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이 0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라고. 0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0이라는 거는 내 뭐는 만족된다. 요거 수익률은 만족된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에요, 채택.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요거보다 더 들어가면 난이도가 더 깊게 들어가는데 시험에 그거는 별로 안 나와. 오히려 난이도가 낮은 게 많이 나와. 이렇게 나와요. 순연가법이란 이렇게 질문해요. 순연가법이란 유입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에서 유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방금 제가 유입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 합에서 이 현재 가치라고 했는데 미래 가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큰일 났네. 아니, 이 글자가 현재 가치를 줄임말 아니에요.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미래 가치 합에서 현재 가치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 바꿔야 돼요. 미래 가치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틀린 질문을 만든다고요. 이게 거의 질문 수준이 초딩 수준이에요. 우리 시험이 그렇게 초딩이면 죄송하고요. 한 대딩인데 아주 난이도가 낮은 수준의 대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바꿔요. 첫째, 두 번째, 순연가법은 유출현가합에서 유입현가합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는데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다 지문으로 나와요. 됐나요? 다음. 순연가는 0보다 작을 때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한다. 이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작다 할 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많이 출제됐단 말이에요.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위의 값을 그대로 계산해요. 그대로 내려와. 이게 나누기 하는 것만 차이에요. 이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이거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가 1억 하면은 밑에는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지. 뺐을 때는 0이 되지만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가 1억보다 크면, 여기가 1억인 상태에서 1억보다 크면 여기가 0보다 큰 거죠. 여기가 1억보다 큰 상태에서 여기가 1억이면 1보다 큰 거죠. 얘는 판단 기준이 뭐예요? 1이에요. 근데 이렇게 묻는다고요. 순연가가 1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순연가에 1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순연가가 1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이건 틀린 거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거 위치를 바꿔 쓴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2년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이거 자리를 바꿔요. 유출 현가합을 유입 현가합으로 나누어서.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게 수준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틀린다는 사실이죠.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보다 난이도 더 높은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긴 출제비인데 오히려 낮으니까.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이에요. 이거는 이미 많이 했어요. 자, 앞에서 지난주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비교했죠.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외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 거기서 했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건 앞에서 했죠. 앞에서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과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예상 수익률. 그 예상 수익률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이렇게. 됐나요? 이건 판단 기준이 일단 이거예요. 이거. 이건 다 했어요. 이제. 했죠? 자, 이제 여기 내부 수익률에서 딱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나는, 이제 더 이상 이번 순환에서는 더 이상 깊게 갈 필요 없어요. 자, 이 내부 수익률이 이제 다른 말로 무슨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이라 그랬죠. 자, 요거 이제 어떤 의미인가면은, 자, 1년 뒤에, 들어오는 것이 예상되는 게 1320이 예상이 돼요. 1320이. 지금 현재 나가는 돈. 현재 나가는 돈이, 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천만 원이. 현재 나가는 거요. 내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거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을. 할인을 하면 숫자가 어떻게 해요? 작아지겠죠. 현재 나가는 돈 천만 원은 고정돼 있어요. 자, 여기 할인율을 10%를 적용해 보고 20%도 적용해 보고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요 10% 적용하면 이거 뭘로 나누어야 돼요? 1.1로 나눠야죠. 1 플러스 0.1. 뭐 어떻게 될까요? 1320을 1.1로 나누면 1200이 될 거예요. 믿어주세요. 못 믿겠으면 여기에 10%를 다시 할증해 보면 돼요. 10%를 할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할증하면 얘가 되는지 확인하면 돼요. 요 10%, 120 할증하면 되죠?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가는 돈은 1000인데, 아, 요걸, 요걸, 현재 나가는 돈을 여기다 쓸게요. 여기 수년가를 따질게요. 수년가. 자, 나가는 돈 1000만 원에 들어오는 돈 1200이면은 수년가가 어떻게 돼요? 수년가 200이 되겠죠? 맞나요? 이게 유입평가. 유입평가가 요거예요. 수년가가 뭐예요? 수년가가 200이에요. 맞나요? 내년에 들어오는 게 얼만데? 내년에 들어오는 게 1320인데 현재 나가는 건 얼마고? 천만 원이 나가고 그냥 비교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 두 개를 그냥 비교하면 안 되고 얘는 지금 나가는 거니까 얘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할인율을 달리 해보겠다고요. 할인율을 10% 할 때는 들어오는 돈이 1200이 돼요. 그때는 수년가가 200이에요. 할인을 더 많이 해볼게. 이제 할인을. 할인을 더 많이 하면은 숫자가 더 작아지겠죠. 이제 할인을 많이 하는 만큼 숫자는 더 많이 작아질 거예요. 몇이 될까요? 1100이에요. 20%를 할인했더니 1100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1000이 나가요. 수년가는 얼마예요? 100이죠. 할인을 많이 할수록 수년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작아지겠죠. 자, 여기에 수년가 200의 의미가 뭘까요? 10%의 수익을 내고도 200만큼 남았다는 뜻이에요. 10%의 수익을 내고도. 그러니까 지금 천만 원이 나가서 1년 뒤에 1320으로 들어오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의 수익을 내고도 얼마의 수익이 남는 거예요? 200이 남는 거예요. 그 소리는 수익률이 30%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200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000이 나가서 1320이면 총 몇 프로의 수익이에요? 1000이 나가서 1320에 내년이 들어오면 지금 원래 1000만 원 나가서 내년에 1320이 들어오면 몇 프로의 수익률이에요? 32%의 수익이잖아요. 맞잖아요. 32%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나가서 내년에 1320 들어오면. 근데 어떤 사람이 요구 수익률이 10%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로 할인하면 할인해서 1200이 됐다면 수년가가 200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익률, 요구 수익률 10%를 만족하고도 얼마가 남은 거예요? 200이 남은 거예요. 엄청나게 수익이 남는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요구 수익률이 20%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구 수익률이 20%인 사람은 20%로 할인하는 거죠. 20%로 할인하면 1100이죠. 그러면 수년가가 100이죠. 아직도 뭐예요? 요구 수익률 20%를 만족하고도 이만큼 남는 거죠. 그 소리는 이게 이 투자 안의 수익률이 20%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더 많이 할인하면은
더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럼 여기가 더 작아지겠죠. 그럼 여기가 딱 0이 되는 여기 할인율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딱 0이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1000이 돼야 되죠. 1000. 유입현가가 딱 뭐가 돼야 돼요? 1000이 돼야 돼요. 그거는 유출현가도 1000이잖아요. 그럼 유입현가를 계속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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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유출현가와 똑같도록 하는 할인율이 있지 않겠어요? 그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부 수익률이 뭐하고 같은 거라고요? 기대 수익률과 같은 거라고요. 여기 지금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32%잖아요. 이걸 32%로 할인하면 이 말이에요. 32%로 할인하면은 1320을 뭘로 나눠야 돼요? 1.3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0.3이 하니까 이거 얼마예요? 1 맞아. 1 맞아. 1이 1. 동그라미 숫자만 맞춰주면 돼요. 아까 1.1억 나누기 1.1 하니까 1 나왔잖아요. 1234 나누기 12.34가 몇일까요? 배울 순서가 같죠? 1 써놓고 일단 1. 1 써놓고. 1이 1. 배울 순서가 같으면 무조건 1이 1. 써놓고. 이건 10의 단위잖아요. 이건 1000의 단위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000 하면 돼요. 10분의 1000. 10분의 1000과 같아요. 그러니까 몇이에요? 100. 이렇게. 배열 순서가 같으면 전부 다 그래요. 15만 6987 나누기 156.987. 배열 순서가 같죠? 일단 뭘 써놓고? 1이. 배열 순서 같으면 무조건 1이에요. 그럼 여기는 100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10만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없애면 되잖아요. 100에 동그라미 두 개, 여기 동그라미 두 개. 그러면 1000이죠. 1000. 됐나요? 자, 그래서 1.32, 32%면 여기가 딱 뭐가 된다고요? 1000. 그럼 유입현가가 1000 됐죠? 유출현가와 같아졌죠? 그때의 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딱 기대 수익률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나는 뭐 생각하고 갖다 쓰면 돼요?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나는 뭐 갖다 생각하고 쓴다고요? 기대 수익률을 쓰면 돼요. 이렇게 찾는 게 쉽겠어요? 그냥 바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쉽겠어요? 바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게 훨씬 쉽지. 문제에서 혹시라도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 바로 뭘 계산해서 대답하라고요? 기대 수익률 계산해서 대답하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물으면, 이론적으로 물으면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물으면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유입 평가와 유출 평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요. 그럼 유입 평가와 유출 평가가 같으면 순현가가 뭐가 돼요? 순현가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입니다. 대답하거나 또는 순현가가 0이 될 때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엄청 여러 번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물었어요. 한 번은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한 번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에요. 한 번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이렇게 이제 각각 다 질문했어요. 다. 질문하는 방식이 그렇다고요. 질문하는 방식이 이 아주 난이도 높은 깊이 있는 이 지문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묻기는 해요. 가끔. 근데 그런 거는 압도적으로 비중이 낮아요. 일단 이 뜻을 아는 거예요. 미래 현금 흐름이냐 현재 가치냐. 그죠? 그다음에 판단 기준이 0이냐 1이냐 또는 요구 수익률보다 크냐 작냐.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 뜻을 다 알아야죠. 뜻을. 여기는 빼서 하는 거고 이건 나누기 하는 거고 여기는 이 순현가가 0이 되게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갖도록 하는 할인율.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맞춰주면 돼. 이 정도 맞춰주면은 60점 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것도 이제 조금 이제 경향이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은 3, 4월 달에 하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1, 2월 달에는 지금 투자 분석 비용, 지금 마지막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현금 수지 측정과 투자 분석 기법에서 합쳐서 네 문제 나온 무려 네 문제. 그래서 현금 수지 측정 공식 가요 순서는 외워야 되고, 단계별로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에게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거. 이거 항목별로 체크해야 되고요. 그 자체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으로 넘어와서 할업이 했죠. 할업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 어림셈법, 비, 비율 분석법. 어림셈법에 승수법과 수익률법 20번 쓰는 거 숙제고요. 비율 분석법에 대부채, 대부비율, 부채 감당률, 대부채요. 부채 감당률. 부채는 순영업 소득이 감당한다. 대부채, 채무 불리행률. 이거는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에게 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건데,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은 거고, 채무 불리행률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다섯 가지 중에서 현가 있는 거 말고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은 따로 기억하고 일단 종류에서.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순수 내가 들어가는데 이론적으로 들어가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의 각각의 뜻을 일단 알아야 되고, 순현가가 뭐예요?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그죠? 이거는 빼서 계산해요. 이거는 나눠서 계산해요. 이거는 순영가가 0이 되도록 하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유입평가 유출형과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판단 기준. 순영가는 판단 기준이 0, 수익성 지수는 1,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여기서입니다. 그 같다. 내부 수익률은 항상 기대 수익률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혹시라도 계산 문제로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 계산해서 대답하는 게 100번 쉬워요. 기대 수익률은 바로 나오거든, 암산으로. 이론으로 묻는 식으로 대답하면 골차파지는 거예요. 이론으로 물을 때는 순영가가 0이 되도록,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도록,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도록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만, 계산 문제로 내부 수익률을 물으면은 기대 수익률 대답하면은 몇 초면 풀어요, 몇 초. 우리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내부 수익률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 걸리고 못 풀 수도 있는데, 그냥 기대 수익률이네 하고 하면 바로 몇 초면 푸는 거예요. 5천이 나가서 6천,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5천이 나가서 6천이 나올 때,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서 내년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부 수익률 하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내부 수익률은 뭐 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5천이 얼마 벌어요? 5천이 1000을 벌잖아요. 몇 프로? 아,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안 되나? 20%, 5천분의 1000은 5천이 나왔어요. 1000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게 안 되네. 5천이 1000을 버는 거 아니에요? 5천 나가서 6천으로 들어오니까. 아시겠어요? 아, 영 불안하네. 아직도 더 내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따로 이게 체크는 안 해드릴게요. 체크는 안 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뜻 위주로, 아시겠죠? 개념 위주로 보시라고. 개념 전부 다 개념하고 의사결정 기준, 여기 보시는데 그게 의사결정 기준의 상호 독립적 기준으로 보세요. 상호 독립적, 상호 배타적은 어려우니까 상호 독립적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293쪽이든 293쪽은 그냥 읽어보시면, 294쪽부터 순영가법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위주로, 동그라미 1번의 개념,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의사결정기준의 기억, 나머지는 일단 패스하고, 수익성지수도 개념, 의사결정기준의 기억, 나머지 일단 패스하고, 내부승률법도 개념, 의사결정기준의 독립적, 나머지는 다 지나가시라고요. 아시겠죠? 개념과 의사결정 기준, 개념과 의사결정 기준. 됐죠? 다음에 그 300쪽에 어림셈법에서 승수법이 있고, 301쪽에 수익률법이 있는데, 일단 그 종류를 자꾸 손으로 써보라고요. 아시겠죠? 다음에 비율분석법, 마찬가지 303쪽에 대부채 하는 게 있어요, 대부채. 그것에 손으로 써보시라고. 20번 써보는 겁니다. 숙제. 인증샷 보내십시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투자론은 이제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주는 금융론하고 조금 더 나갈 거예요. 금융론하고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